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버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종 분류와 표준산업 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장의무 판단할 때각 업종마다 기준금액을 정해두고 있고, 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 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복직부기 의무자가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업종 분류는 기장의무에만 판단 쓰이는 게 아니라 추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등 업종 분류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사업이 도대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간편장부인지 복직부기인지 이런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업종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득세법상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분류표에서 따라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사업을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거기에 나의 업종 분류가 개인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다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돼서 간편장부 기준금액이 7,500이 되는 것이고, 나에 해당하는 음식 숙박업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사업을 표준산업분류표에 검색을 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기준 그 금액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은 소득세법상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가는데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약국입니다. 자, 약국을 표준산업분류표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소매업으로 나와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때는 소매업 기준금액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작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복직부기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전문직 사업자는 어느 정도 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복직부기로 기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욕탕업인데요. 욕탕업 용어가 좀 어렵죠? 욕탕업, 목욕탕, 사우나 이런 업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욕탕업을 표준산업분류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 뭐 협회, 뭐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 용어가 긴게 있잖아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성실신고 판단을 할 때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을 하는데, 장부 기장을 할 때는 제조, 음식, 숙박업에 해당하는 나 카테고리, 두 번째에 있는 카테고리 있잖아요. 거기 금액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판단은 세 번째, 기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인데, 기장신고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 모집인인데요. 보험 모집인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금융 및 보험업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상에서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인적 영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비록 금융하고 보험업에 해당하고 있지만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세 번째 그룹인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산업분류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표준산업분류표하고 검색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통계분류 포털이라는 화면이 뜨고요. 왼쪽 중앙에 표준산업분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눌러주시면요. 자, 어떤 화면 검색창이 뜨고요. 메뉴가 뜹니다. 그 중간쯤에 검색하고 분류 내용 보기 가로고 해설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뜨는데, 그쪽에 중간쯤에 오른쪽 중간쯤에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예를 보면, 자, 모집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분류 코드는 6620이가 되고, 분류명은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뭐 색이나 보험은 보험 모집 서비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모집은 뭐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이고 6620이라는 번호를 알았어요. 그럼 6620을 오른쪽에 있는 뭐 CDE 뭐 번호 있는 대로 이렇게 위로 상단으로 클릭 클릭해서 올라가시면
6620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보험 모집인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고요. 또 그쪽, 그거보다 한 단계, 윗 단계로 올라가면 66이라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또 그거보다 올라가면 WK라고 나와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가면, 아, 보험 모집은 금융 및 보험업 표준산업 분류표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욕탕업도 한번 옆에 있는 거 볼게요. 똑같이 욕탕업을 검색을 하시면 분류 코드는 96121이 나오고요. 뭐 욕탕 밑에 자세히 보시면 무슨 사우나탕, 뭐 목욕탕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96121을 위로 이제 그 옆에 오른쪽 카테고리 뭐 CDE 나온 거랑 번호 나온 거랑 해서 클릭해서 지금 쫓아 올라가 볼게요. 96121은 욕탕업, 올라가서 96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있는 거는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시다 보면, 아, 이거의 표준산업 분류표에, 아, 분류, 그 업종 분류는 개인 기타 서비스업이구나, 보험 및 금융업이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 분류와 표준산업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 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